손에서부터 클럽 헤드 쪽으로, 손에서부터 끝으로 힘이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왼발에서 손,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 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윙 중에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로 힘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로 힘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자, 아까에 비해서 소리가 나질 않아요. 오히려 힘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힘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스피드의 차이를 확실히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 쪽으로 힘이 전달이 된다는 것은 가볍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릴리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릴리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로 힘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 힘이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공을 멀리 보내려고 임팩트 순간에 오히려 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실제로 생크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에요. 제가 과장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크도 났는데 이만큼 부정확하고 또 스피드에도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왼발에서 손으로, 손에서부터 클럽 헤드. 이런 식으로 힘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